인생이 되게 짧아요. 그리고 부질없어요. 남는 게 없어요. 우리가 지난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자가 몇 명이나 돼요? 의미를 찾아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. 부모님의 기대, 사회의 평판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죽을 때 되게 후회할 거예요. 야, 어른들은 나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어. 공부나라 하셨지 내 성적은 바닥쳐. 좋은 대학은 나왔어. 좋은데 취직하고 벌어먹는 삶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법. 그때 어른들의 조언 중에 딱 하나 맞는 것. 돈이 없으면 점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. 차별당하다 보면 순수한 생각은 달라져. 강도질당한 꿈 생존 본능만이 남아서. 어릴 적 가난했던 아버지는 말하셔. 우리 아들은 부족함 없이 크기를 바랬어. 공부만이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내신 거지. 덕분에 나는 자랐어. 이제 나와 내 또래들이 아버지가 젊을 때 한참 버실 때고 나이지 우리 어렸을 때 그들의 삶을 당연시 했지. 정해진 운명처럼 그 입장이 돼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져. 여기서 누가 잘났어? 대체 그걸 누가 알아줘? 경쟁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가르쳐. 매체는 더 자극적이고 애들은 영악해져. 사기쳐 이 사회는 몰아붙여. 자, 우리 인생은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거든요. 근데 나한테 없는 걸 표현하려면 되게 힘들고 의미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이기적 동물도 아니고 또 완전히 이타적으로만 살 수 있는 동물도 아니에요. 아니 뭐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씨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. 또 뭐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삶을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게 우리 삶이다. 한강의 기적이 낭만을 지운 우리 어버이의 기억 위로 지어진 피라미드. But there is no mystery. 그저 위부터 1층에 있으면 행복하다 갈치는 건 7급 선생님. 위아래 1층이 모두의 관심사. 유행에 뒤처진담 너도 누굴 가르칠 거야 저렇게 라고 말했던 내 사회의 선배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드러내지 않는 게 선택이라 가르쳤는데 니네 집 잘 사냐 잘 살면 내 말 안 들어도 돼 덧붙였지. 그 말은 사회생활은 이미 내 달력 예정돼 있는 것이었지. 감정을 숨기는 법을 컵라면과 같이 익혔지. 그게 어른이라 그리고 어른이랑만 돈을 벌려 하는 게 이곳 서울이라. 더 이상 선택이나 옵션이란 말은 재고도 없는데 나 혼자 고민 중이었던 상품 다 정해져 있단 거야. 사실 돈으로 벌 수 있는 행복도 정해져 있지. 7만 5천 근데 너보다 위 있는 사람들은 말에 딴 거 없어. 그딴 걸 믿는 게 바로 낭만이야. 생존 본능만이 남은 서 사기쳐 이 사회는 몰아붙여 다 정해져 이딴 거야. 그딴 걸 믿는 게 바로 낭만이야.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최대한 그 어리석음에 젖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.